자, 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사실상 지상작전이 시작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작했죠. 시작했다. 예, 이미 이제 그 지금 이제 지상작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지상작전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 중순 전부터 특수부대들 계속 이스라엘의 특수부대들이 계속 가져지고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병력도 들어갔다 뺐다 들어갔다 네. 뺐다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상병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그 만약에 박정훈 기자님 경복궁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복궁을 근정전만 경복궁입니까? 경복궁에 광화문을 딱 들어갔어요. 네. 그럼 아직 근정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복궁에 진입 안한 거예요. 아, 경복궁이죠, 거기. 그렇잖아요. 경복궁이잖아요. 발을 네. 들여놓는 순간. 그러면 이미 특수부대가 들어간 순간 그거는 시작이 됐다. 지상군이 본격적인 어떤 진입을 염두에 두고 특수부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애초에 목표를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몇 차례 있었던 네. 말씀드렸던 2008년, 2012년, 지금 14년 이럴 때처럼 뭐 공중폭격하고 그다음에 지상병력 잠깐 들어갔다 빠지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에서 확실하게 하마스를 격퇴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못 들어갔느냐? 네. 그거는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이제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통신망도 다 교란시키고 교통망 파괴시키고 그리고 지하 땅굴 네. 위치 같은 거 파악하고 부분적으로 폭파시키고 하마스 거점 다 폭파시키고 하마스 지도부들 사살하고 이런 작업들 계속하면서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들어갔을 지상군이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하마스의 전쟁 수행 능력들을 완전히 약화시키는 그런 작업들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작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탱크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지상전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상전의 초입 단계에서 이제 지상전의 어떤 중반 단계, 그러니까 만약에 소설로 치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이렇게 5단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지상전으로 계산하고 지상전 발단은 이미 됐고요. 네. 지상전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소설의 5단계 구성으로 본다면. 그래서 지상전이 지금 5단계로 본다면 2단계 정도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단계 앞으로 가야 될 단계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많은 건데.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제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민간인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또 이번에 어제도 이 가자지구 북쪽에 난민촌에 폭격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스라엘은 이 지휘관을 사살하기 위한 목적의 공격이었는데, 그 옆에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같이 폭격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한 200명, 50명 사망, 150명 뭐 다쳤다 우선 처음에 이렇게 나왔는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걸 볼때 이걸 지상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국제사회가요? 안타까움이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민간인 희생당하는 거 그냥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민간인들한테 피해라. 피해라. 와디 가자 남쪽으로 다 가라. 네. 이렇게 이제 다 말해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해도 된다. 막 공격해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남아있는 민간인들이 민간인인지 아니면 정말 민병대인지 자기들 또 구분 못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민병대가 될지 하마스. 모른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이 네바논 같은 데 쳐들어갔을 때, 네바논 헤즈볼라하고 전투를 할때 2006년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네. 됐었냐면은 일종의 이제 도시에서 민병대들이, 그러니까 이제 빌리지 파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도시에서 민병대들이 총들고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도시 게릴라전 같은 것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임진왜란한테 의병이 있었고요. 을미의변도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전에 을미의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심지어 이제 해외에서는 우리가 임진왜란의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하나는 의변이고 하나는 이순신 장군이 해로에서 일본군의 외군의 공군들을 차단시킨 거두 가지를 꼽거든요. 그러니까 의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도 미니치맨이라고 민병대들
그러니까 뭐 바로 민병대 소집하면 5분 안에 다 동원되는 네. 그런 이제 미니치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독립전쟁할 때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가자 시티에 남아 있는 네. 그런 아직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피난 안 갔기 때문에 민병대가 다 없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희생되는 거는 신경 안 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막 그렇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일인데요? 큰일이죠. 예? 이건 지금 가자지구 북부지구에 많이 사람들이 남아있고 난민촌도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하마스 대원이 네. 누가 있다란 정보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번처럼 네. 마구 폭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자 시티 안에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이스라엘에서 말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보도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은 하마스는 지금 그 민간인들을 인질로 내세워 가지고 전쟁하려 그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하마스가 원한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많이 이스라엘의 민간인들을 많이 공격하고 민간인들이 희생 당해야지. 그래야지 하마스는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하마스가 원하는 거다. 이렇게 또 이런 보도들도 있어요. 이런 네. 게 이제 흘러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또 뭐 전후 관계를 잘 살펴보자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그 터널에 하마스가 민간인들을 하마스가 그러니까 민간인들 병원이라든가 뭐 민간 복지 시설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밑에다가 자신들이 민간인을 인질로 삼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터널을 만든 건지 아니면 또 터널이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네. 촘촘하게 있으니까 또 그 땅덩어리 좁은데 터널이 지하 터널에 촘촘하게 있으니까 또 그 위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떤 건지는 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게 먼저일 수도 있고 어느 게 나중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넷플릭스 이 드라마 중에서 프라우드라는 파우드라는 그러니까 저기 파우드 혼돈 이런 이제 이스라엘을 만든 건데 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것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스라엘을 만든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자 지구가 아니고 웨스트뱅크 그러니까 서안 지구에서 있는 하마스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특공대하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사부적으로 돼 있는 건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만든 거기 때문에 철저한 이스라엘 관점이라는 걸 전제를 합니다만은,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양쪽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게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는지, 민간인들의 생명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그런 게 그 드라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작한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네. 그 드라마의 기본 관점은 하마스에 대해 설명한 기본 관점은 하마스는 민간인 생명을 너무 우습게 알고. 그리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민간인들이 피해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한다. 뭐 또 이렇게 그 드라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식이 다르네요.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하마스를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로파간다가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마스가 막 과거에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는 걸 보면은 하마스도 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로 공격해 지상군이 이제 탱크 병력이 들어간 걸 가지고 네. 하마스가 대변인 이야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은 무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하마스가 이제 맞서 싸우고 장기전을 하겠다는 건데 네. 그러면 거기서 가자 시티라든가 이런 데 가자 지구에서 장기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건 이제 시가전이 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민간인 피해는 불보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런 점을 지적을 해가지고 하마스의 잔혹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마스는 그런 거 원한다. 네. 또 이렇게 이제 뭐 선전을 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감수하고 공격하는 거고 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끔찍한 비극이 지옥입니다. 지옥 생지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파우다. 파우다, 예, 혼돈. 파우다, 예, 혼돈. 네. 아. 참 답답한데요. 네. 미국도 지금 내부 사정이 네.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아랍계 미국인들의 반발도 있다고 하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좀 그렇고 네. 민간인 피해가 계속 나게 된다면 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뭐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론이 바이든 대통령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미국은 그 역할을 좀 못 하고 있어요. 하기도 어려워요 지금 구조수. 네타냐후가 바이든 말 듣겠습니까? 절대 안 듣습니다. 네타냐후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강경파이기 때문에 바이든 말 듣지 않고요. 그럼 바이든은 이제 이런 전쟁이 이렇게 장기화될 걸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장기화될 거고. 장기화될 거다. 장기화되겠죠. 장기화되고 이거는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했었고 어차피 시가전 하려면은 장기화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하터널에 지금 은신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이게 장기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하마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마스가 일종의 선빵을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마스가 선빵을 날릴 때는 장기전을 생각하고 선빵을 날린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으로서는 정말 골치 아픈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 특히 뭐가 제일 골치 아프냐면은 뭐 국내 여론의 반발이 크게 있는데 네. 국내 여론의 반발이 바로 이어지는 거는 내년 대선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제 내년 대선으로 갔을 때 이게 바이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지금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예,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골치 아프겠죠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네. 이스라엘 문제도 그렇고 바로 결정이 결론이 안 나다 보면 네. 이게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이 전쟁이 지속되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느끼고 또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화를 내고 짜증 내고 이런 미국 국민들이 늘어나겠죠. 물론이죠. 세금이 또 들어가는 문제니까. 물론이죠. 모든 전쟁 역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1년 8개월 됐는데 네. 이제 벌써 민간인 희생자 사망자가 만 명을 돌파했다. 지금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의 전쟁에서는 네.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10월 7일이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사망한 사람이 만 명이 넘어요. 이스라엘 네. 양쪽에서.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만 명 넘는 민간인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니 미국은 여기에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야 뭐 소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게 부당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련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지원해 주는 거는 뭔가 조금 미국이 정의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붙여지니까 당연히 미국 여론이 그렇게 모아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벌써 1년 8개월 동안 됐는데 해결될 조짐도 안 보이고 있고 만 명 네. 이상이 사망했다 이러면은 이제 미국 내부의 여론도 지금 벌써 이제 공화당은 저기 우크라이나에 대한 예산 좀 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된 것에 대한 피로감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찬가지죠. 이제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 관계에서도 벌써 지금 만 명 이상 희생자가 생겼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난 희생자한테 늘어날 것이고 그럼 국제적으로는 미국 여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막 반전 여론 일어나고 미국 그 클린턴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는 거기다가 예산 주느냐 해가지고 또 막 굉장한 어려움의 공격에 국제 여론의 공격에 지금 네. 부딪히게 될 겁니다. 간단치가 않네요. 간단치 네. 않고 이 문제가 지금 얽히고 얽혀가지고 미국 네. 국내 문제까지 번지고 네. 있으니까 트럼프와 맞붙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이게 좀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전부터 이제 계속 그 가자 지구 지도를 보고 네. 가자 지역의 지형 지물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왔는데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지상병력을 파견한 게 가자 시티를 지금 포위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북부부터 먼저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부에서 지금 들어가고 해서 가자 시티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자 지구가 있고 가자 지구의 북쪽 지역의 네. 가장 큰 도시가 가자 시티죠. 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가자 북부에서부터 지금 가자 시티 쪽으로 압박하고 물론 이제 공중 폭격은 가자 시티를 이미 공중 폭격을 쭉 해서 병원도 뭐 작살나고 뭐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이스라엘이 했다고 지금 서로 뭐 그렇게 증거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제가 유심히 보면서 우리가 사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팔레스타인 지형 지물들을 다 조사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네. 지하터널에 들어간 사람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왜 자꾸 남쪽으로 가라 그러느냐? 당연히 이제 가자 시티를 고립시키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전선을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가자 지구 가자 지구 북쪽으로 지금 전선을 형성하려고 이스라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타인의 지형을 쭉 살펴보다가 그 와디 가자라고 우리나라 마치 네. DMZ처럼 그 가자 북부와 가자 남부 사이에 흐르는 협곡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막지대에서 흘러가 가지고 그 지중해로 가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 내에서의 그 유일한 습지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막 강물처럼
뭐 물도 흐르면서 거기다 네. 또 마르기도 하고 하여튼 습지가 형성되어 있고 뭐 이런 지역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남북으로의 어떤 제터널이 연결돼 있을까? 만약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더 깊숙한 곳으로 제터널을 파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가자 북부 지역에 집중돼 있는 제터널과 가자 남부 지역에 있는 제터널 사이에서는 연결이 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자 북부 지역, 가자 시티를 중심으로 네. 가자 북부 지역에 전선을 형성해서 가자 시티에 대한 그 도시전 시가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스라엘이 만약에 해서 멈춘다 한다면 이스라엘은 적어도 가자 시티를 속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자 지구 북쪽 가자 지구 네. 북쪽 지역 어느 정도를 점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휴전을 하려고 그러지 지금 상태에서 뭐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휴전을 이야기해도 뭐 이스라엘은 너무나 깜딱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아하. 지금 생각해 봅니다. 그래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외국 여권 소지자 가자에서 라파 이제 검문소 통해서 네. 이집트 입국 뭐 이런 속보가 AP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준다 이런 거죠. 부상자 치료 아니죠. 그러니까 라파 검문소 자체를 오늘 개방한다는 뉴스를 제가 또 봤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은 지금 이스라엘 이집트로 나가라는 나올 거죠. 수 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라파 검문소를 통해서 난민으로 받아들이진 않을 겁니다. 이집트도 왜냐하면은 이집트 자체가 말씀 듣듯이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난민을 수용할 만한 네. 그런 뭐 이집트 내부의 뭐 상황이 아니고 재고가 석자고 그리고 현재 그 하마스하고 지금 현재 그 이집트 정권하고는 또 상극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서 과거에 이제 그 중동에 보면 있었을 때 무슬림 형제단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 무슬림 형제단을 쿠데타로 쫓아내고 권력을 잡은 현재 지금 이집트의 군부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결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하마스라는 것은 무슬림 네. 형제단의 팔레스타인 네. 지부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마스하고 이집트의 군부 정권하고는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이집트 군부 정권이 재코가 석자인데 네. 뭐 하마스를 도와주거나 그럴 가능성 매우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파 지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자 지구 남쪽으로 지금 옮겨온 피난민들이 이집트로 탈출할 가능성들을 이걸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생지옥이 되는 겁니다. 물도 없지, 뭐 식량도 네. 없지, 전기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약품도 없는 건지, 뭐 의료 시설도 다 망가져 있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생지옥입니다. 생지옥이다. 네. 참 이 국제사회의 역할 뭐 별다른 소용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너무 또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그냥 밖에서 볼 때는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쨌든지 간에 네.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워낙 그 강대강이 충돌할 때는 그는 사실은 삼자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인들, 애꿎은 민간인들이 지금 조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방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도주의적인 휴전 지금 이제 뭐 미국 정부도 그 인도주의적인 일시 휴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민간인들이 지금 만 명 이상이 지금 죽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만 명 이상이 죽어간 이 상태에서 이 생명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은 그 가치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면은 네. 이들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 만 명 이상의 희생된 애꿎은 민간인들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런 기간을 저는 갖는 일시휴전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조금 냉각시키는 것들이 필요한 것. 지금 식으로 가면은 계속 에스컬레이트 됩니다. 뭐 그렇게 가는 게 뭐 지금 뭐 기정사실로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제사회는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당장에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해야 된다. 네. 희생자들에 대해서 애도 기간을 가지고 그리고 식수와 의료품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 국제적으로 공급 지원을 하고 네. 이스라엘은 이걸 허용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장을 해야 되고 네. 이스라엘 움직여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